제대로 붙은 것. 오늘 노래자랑 하는데 경품입니다, 경품. 통 한번 크시다. 춘추방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노래자랑이라면 아빠때가 큰 코 다칠 일. 해돋이 구경하러 왔다. 선물 챙겨가는 이들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노래로 때론 섹시한 춤으로 관객물이 나서니 찜질방 열기 오늘 제대로 뜨겁다. 손님은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 공정한 심사 아래 수상자들 차례로 발표되고 오늘 대상 최정기. 동네 찜질방 노래자랑이라도 1등은 2등. 통큰 경품에 기쁨이 배가 된다. 진짜 좋아요. 빨리 더해서 또 하나 타와. 냉장고다. 김치 냉장고다.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노래자랑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침 해가 채 밝기도 전 일출을 보려는 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는 찜질방. 때를 맞아 한쪽에선 직원들의 손길도 바빠지니 새해 기념 공짜 음료 준비가 한창인 것. 오늘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라고 5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다 싶게 공짜로 드립니다. 술술 잘도 넘어간다. 공짜여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포 하나 둘러매고 옥상에 모여든 이들. 일출을 맞으며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함인데. 완전 추워요. 머리 방금 감고 와서 다 얼었어요. 그래도 인파 몰린 해안에 비하면 명당자리. 저기서 사람 많아서 저기 뚫려 있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찐지 마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더 빠르니까 왔어 가는 거예요. 찜질은 기본이요. 경품 터지는 노래자랑에 일출 명당까지 꽤 찼으니 이만한 겨울 여행지가 또 있을까? 새 소망으로 승무원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모든 일 하는 일마다 탄탄대로 아웃토반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꽉 먹고 알먹는 실속 겨울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밀수품의 금액은 무려 5조 5천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류와 식료품을 숨겨오는 중국 보따리 상인부터 국내로 입항하는 수상한 해외 선박들, 또 주택가로 파고드는 대량의 밀수품들까지 이렇게 점점 더 진흥화되는 범죄에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검은 유혹, 밀수와의 전쟁을 VJ 카메라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검은 유혹, 밀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영장을 가져왔어요. 영장을 가져와라고. 다 가진 채로 막.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뚫고 사각지대로 숨어든 밀수.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그 불법 실태를 고발한다. 밀수 단속 현장의 최전방이라는 한국. 평범해 보이는 해외 여행객들 틈으로 이른바 꾼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 하지만 형사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밀수품을 운반해주는 소상공인, 일명 따이공. 그중 한 명을 만나봤다. 잠깐만. 뭐예요? 중국에서 농산물 같은 거, 농산품도 좀 있고 회사에서 샘플 같은 거랑 급하게 필요하신 거 샘플 조금씩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광도 비싸 빼고 우리 남는 거 한 5만 원? 조금 더 나면 6만 원씩. 여기 한국 와가지고 취직하기 힘드니까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생계형 보따리 상인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국내로 들여온 소량의 밀수품을 대량으로 모으는 중간 상인. 그 정체는 바로 소집상이다. 다들 자기가 모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담배만 모아서 유통하는 사람. 술만 그쪽이... 모아서 유통하는 사람, 깨만 또 모으는 사람, 고추만 모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종목이 다 있죠. 이때 유독 한 곳으로 향하는 헛다리 상인들 포착. 자기들만의 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밀수범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적발하러 나섰다. 역장을 가져왔어. 역장을 가져와라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니까
같이 왔잖아요. 거래를 하시니까. 자, 다 뒤져서 봐. 다 뒤져서 보라고. 아이, 진짜 짜증나, 박사님. 헛다리 상인들을 통해 밀수한 밀수품들은 전부 압수 조치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독과상도 오잖아요. 이것을 초집안 자체가 사장님 잘못입니다. 자, 저와 같이 와요. 날로 증가하는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한 곳.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암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분주하다. 서울도제 여객선을 이용해가지고 양주 이런 것을 그 밀수입해가지고 자기 그 건물 그 지하 창고에 보관된 것을 압수수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당장 3개월 동안의 내부 수사를 거쳐 드디어 현장 출동을 하는 날. 그 과정 또한 녹록지 않았다. 잠복을 하려면 이제 계속 모자를 바꿔야 됩니다. 모자. 그들을 쓰고 다니면 자기들이 이제 옷도 두 개씩 이제 뒤에가 트렁크에 가면은 옷이 또 있어요. 밀수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집에 도착. 관건은 증거 물품 확보다. 저희는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상사들입니다. 용의자의 거듭된 발뺌도 수색영장 앞에선 무용지물. 건물 지하에 위치한 비밀 창고를 급습하니 아니나 다를까 의심할 여지 없는 밀수품들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판매하시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밀수 아닙니까? 그렇죠. 밀수인데 이건 밀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밀수는 맞는데 밀수가 맞으니까 차가 압수를 하게 진행을 하겠다고요. 아, 근데 이거는 벌써 다 깎아갖고 하니까 버리더라도 제가 폐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남아지잖아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밀수 양주가 명명백백한데도 목소리를 높이는 용의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양주 자체가 지금 수백 병이 나왔고 지금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이상. 예. 또 다른 사건 현장. 숨가쁘게 움직이는 조사관들. 가짜 꼬불채를 보관 판매하고 있다는 긴급 제보를 받고 현장에 지금 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관들이 도착한 창고에서는 150여 세트, 약 4억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정품 판독을 위해서 관련 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압수를 해서 서울세관 압수품 창고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위조품으로 판명이 되면 나중에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기관 각자의 사연을 등에 업고 세관의 압수 창고에 등기를 턴 밀수품들. 오늘이 그 최후의 날이다. 한 150톤 정도 됩니다. 시가로 한 2,300억 원어치. 입덕 벌어지는 양의 밀수품들. 최대 800%의 관세를 피할 요량으로 불법 유통의 길을 걸었는데 그 종류 한번 다양하다. 그 여우생 시키인데요. 이거는 하나에 보통 5만 원에서 주술 통해서 이게 주술 행위를 하면 한 1,500만 원까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수품에도 시대별 유행 상품이 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유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 제일 그 유명 상품인 그 요 핸드폰 케이스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업보 탓에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밀수품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제 가짜 물품들은 이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용광로에 가서 태워버립니다. 작년에 적발된 밀수만 약 5천여 건. 밀수란 이름표를 달았다는 이유로 약 5조 5천억 원어치가 한 줌의 채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밀수범과 한밤의 추격전이 펼쳐졌다. 여자인데 운전기사가? 신기해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뛰는 밀수범 위에 나는 단속반이 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선 끈질긴 추적만 있을 뿐. 지금 어제 이게 지금 뭐 양주하고 담배 실어 날른다고 저 우리 상황실 원투투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가까운 곳까지 접근 성공. 밀수범과의 숨바꼭질은 끝났다. 내리세요, 얼른 빨리. 저 사장님이랑 뭐 두 분이서 지금 뭐 밀수를 한다고 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밀수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응. 뭐예요? 아니 이거 그냥 식당 쓰는 거. 차문만 열었을 뿐인데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들. 그 앞에서는 무작정 우기기도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게늦은 후회일 뿐이다. 이게 얼굴 차고 떡밥 도망치 받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유. 최근